내가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그건 일부러 시간과 돈을 들여가면서 배교나 흉가 같은 곳을 찾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이다. 산사람이 아닌 존재나 귀신은 한번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그 후로는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계속 보이게 된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등에 업히거나 발목에 매달려서 당신을 따라올지도 모른다. 그러니 부디 어리석은 행동은 삼가길 바란다. 배가라고 하면 보통 시골의 어느 외딴 곳에 버려진 집의 이미지로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꼭 그렇지만도 않다. 우리 집에서 두 집 건너에 폐가가 하나 있는데 사람의 온기가 사라진 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급격하게 폐가의 모습으로 변해버렸다. 집으로 가는 다른 길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매일 그곳을 지나다니지만 진심으로 정말로 영 내키지가 않는다. 내가 국민학교에 입학했던 7살에 우리 가족은 현재 살고 있는 이 집으로 이사를 왔다. 비록 형과 함께 쓰긴 했지만 어엿한 우리 방도 생겨버렸고 무엇보다 더 이상 주인집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었다. 어머니는 특유의 친화력으로 동네 사람들과 금방 친해졌고 주민들은 우리 집에 자주 모여서 어울려 놀곤 했다. 그 중에는 현재 폐가가 된 그 집에 사셨던 할머니 한 분도 계셨는데 어머니와 친해진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을 때 치매를 앓게 되셨다. 할머니는 동네 곳곳을 돌아다니며 용변을 보셨는데 하루는 우리 집 안방의 소변을 보셨다. 정신이 오락가락 하셨던 할머니는 소변을 치우시는 어머니께 미안해서 어쩔 줄 몰라 하셨다. 그 할머니에겐 아들과 며느리가 있었지만 그들은 아픈 할머니를 그냥 방치해 두었다. 나중에 커서 그 이유를 듣게 되었는데 아들 내외가 어렵게 얻은 첫 손주를 할머니가 밖에 데리고 나갔다가 잃어버리셨다고 한다. 그 일 때문에 아들 내외는 할머니를 많이 원망했고 심하게 구박했다고 한다. 할머니가 치매를 앓기 전이었는데도 그 집에서는 이틀 간격으로 고성이 새어 나왔다. 끼니조차 제때 드시지 못했는지 할머니는 우리 집이나 다른 이웃집을 돌며 밥을 얻어 드시기도 했었다. 동네 사람들은 아무리 그래도 정신이 온전치 못한 어머니를 어떻게 이렇게 방치하냐며 따졌고 아들 내외는 남의 집안일에 무슨 상관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런 일이 자주 발생하자 동네 사람들은 그 집과 점점 거리를 두게 되었다. 우리 가족이 이사를 온 지 2년쯤 지났을 때 할머니의 상태는 급격하게 악화되었다. 할머니의 얼굴은 온통 주름투성이가 되었고 등은 활처럼 굽어버렸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두서없이 늘어놓는 걸 좋아하셨던 할머니는 언제부턴가 필요할 때 외에는 입을 딱 다물어 버리셨고 그저 방 한구석에 우두커니 앉아 하루 종일 문방만 바라보고 계셨다.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그 할머니와 눈이 마주치기라도 하면 나는 쌩하니 집으로 뛰어가곤 했다. 그리고 그해 겨울, 할머니는 손주를 마중 나가야 한다며 지팡이를 짚고 나가셨다. 아들 내외는 노인네가 동네나 한 바퀴 돌고 오겠지 하고 신경 쓰지 않았다. 그리고 할머니는 이틀 만에 어느 산동네의 좁은 골목길에 쪼그려 앉은 자세로 동사된 채 발견되었다고 한다. 집에 모셔다 드리겠다는 산동네 사람들의 손길을 한사코 마다하신 할머니는 손주를 기다려야 한다며 끝내 고집을 피우셨고 동네 사람들은 그런 할머니가 귀찮았을 것이다. 그렇게 할머니는 변을 당하고 말았다. 이웃들의 거센 비난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사정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들 내외는 할머니의 장례를 치르자마자 급히 이사를 나갔다. 방이 세 칸에 값이 쌌던 할머니의 집에는 금세 새로운 이웃이 이사를 왔고 할머니는 우리의 기억 속에서 서서히 잊혀져 갔다. 그로부터 얼마 후 그 집에 새로 이사 온 사람들이 이상한 이야기를 털어놓는 것이다. 한밤중에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나가보면 작은 어린아이가 문 밖에 서 있다가 도망을 친다는 것이다. 밤중에 어린아이가 혼자 돌아다니다가 나쁜 일이라도 당할까 싶어서 그 아이를 불러세웠지만 아이는 눈 깜빡할 사이에 도망쳐버린다고 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 아빠, 엄마, 할머니. 누군가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그 집 아주머니가 밖으로 나갔는데 웬 할머니 한 분이 집의 안쪽 대문 앞에 서서는 문을 열려고 낑낑대고 있었다고 한다. 아주머니가 누구시냐고 묻자 할머니는 고개만 휙 돌려서는 아주머니를 노려봤고 그 모습에 아주머니는 기겁을 하며 집안으로 뛰어들어갔다. 아주머니가 남편과 함께 밖으로 나와보니 아무도 없었는데 그 후로 똑같은 일들이 계속 반복되었다고 한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아주머니는 이웃들을 통해서 과거의 일을 모두 알게 되었고 그 집 사람들은 인연을 채우지 못하고 이사를 나가게 된다. 그 이후로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사를 왔지만 길어야 인연을 넘기지 못하고 그냥 나가버렸다. 그러다가 그 집에 정신지체장애를 가진 부부가 이사를 오게 되었고 무려 5년을 살다가 이사를 나갔다. 그 부부를 끝으로 그곳은 빈집이 되어버렸고 누군가 양철로 된 대문마저 훔쳐가면서 집안이 훤히 들여다보이게 되었다. 그리 넓지 않은 그 집을 밖에서 쳐다보면 안방을 가득 채우고 있는 어둠에 끝없이 깊어 보이는 것 같다. 그리고 나는 그 집 앞을 몇 번 오가면서 안방 깊숙한 곳에서 머리를 이불까지 둘러쓴 채 앉아있는 할머니의 모습을 종종 목격하게 되었다. 어머니는 자꾸만 헛것이나 귀신을 보는 나를 늘 걱정하셨다. 하루는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가서 어머니께 이런 말을 했었다. 엄마, 내 그 집에서 할머니 몇 번 봤대. 그러자 어머니는 잠깐의 침묵 끝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 아이고, 그냥 모른 척 해라. 할머니가 나쁜 분은 아니시라. 니한테 해코지는 않으실 기다. 아무래도 어머니 역시 할머니가 여전히 그 집에 계신다는 걸 아시는 것 같았다. 아마도 할머니는 손주가 돌아오기 전에는 그 집을 떠나지 않으시려나 보다.